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도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동안은 사람들이 카니발이다, 화신이다 하는 것으로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있다가 이제 독일이 전체적으로 조용해지고 수련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그동안 흥청거리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기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면서 신앙의 훈련 과정으로 삼는 이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가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가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시의 물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시라는 것은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때로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각자를 찌르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에게도 이 찌르는 가시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찌르는 가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이 찌르는 가시 축복이라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간질이라는 것입니다. 눈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들에게는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실 앞이 잘 안 보인다거나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글을 잘 보거나 앞을 잘 보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바울의 약함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귀찮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떼어줄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면 눈이라도 떼어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정말 눈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큰 글씨로 편지를 써야만 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심했던 이 바울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가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를 보완해지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 시를 주었습니다. 7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성령이 가야 할 곳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손을 닿는 곳마다 치유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바울이 지니고 있는 물건들에 사람들이 만지게 만든 병나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바울이 뭔가를 알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유대인인지 그리스인인지 귀부인인지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삶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굉장한 계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바울이 자신의 몸에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가시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시가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축복에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아프고 가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해는 안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내보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놔도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라는 표현은 딱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 번하고는 말았다, 뭐 포기했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세 번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가시 얼마나 기도하지 예수님처럼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가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스콜로프라는 단어입니다. 스콜로프는 끝이 뾰족하게 찌르는 방대로 만드는 그런 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살을 찌르고 우리의 뼈를 수시로 통하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수없이 경험하기도 된다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다 면제됩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고통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많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명히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본문에서 저는 가시가 주는 세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도구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좀 더 편한 것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했다고 해서 가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서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나에게 주었다.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찌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시 때문에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 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안으로 그를 모으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실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시를 없애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시는 그대로 있지만 가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디며 사람에게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라는 것은 바울을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 가시로 몸에 찌르고 더욱 명령 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바울은 자신의 책임이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게 되나 어려움을 받을 때나 능력하게 되나 사랑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약해서 죽음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수 없어서 주님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늘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연약한 한계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울의 약함은 결국 강함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결국 강함이 되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이 가시는 우리 개인들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는 참으로 종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육체의 아픔에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환경에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 지적인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쓴뿌리 같은 깊은 상처의 가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가시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격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기질적인 가시가 또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유혹하는 이 영적인 가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통하다는 약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누워있는 삶이 헛된 삶입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남들은 다 쓰러져도 나만 성경 일변도로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축복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당장은 좀 힘들어, 당장은 좀 아파, 당장은 좀 목이 마르더라도 셈이 있는 곳을 향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인생이 전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마르게 내 목을 적신 은혜의 셈이 있는 곳으로 가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셈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의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인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가시에 찔리고 그 찔림에 상하여서 아파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복된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 바랍니다. 이 찌르는 가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이 찌르는 가시가 아니었으면 나는 기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약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의 시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린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더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안 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화해